기억하냐? 기억하지. 우리가 그게 데뷔작이야. 내가 처음으로 주인공 역할을 한 거야. 그게.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떻게 이 소외계층의 뒷골목에 어둠의 자식들인데 둘이서 이 그냥 우리 소꿉장난하듯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뭐 그런 드라마인데 신인이 딱 들어왔는데 홍진이가 주인공을 하고 남자는 내가 한 거야. 근데 그때 그냥 했어요. 그냥 너무 편하게 이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라니까 또 우리 되게 왜 고분고분하잖아. 처음에 신인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그 감독 하면 근데 얘는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이래가지고 진이 표정이 그래가지고 NG 한 번 없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타고난 연기자인가.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선배라는 놈이. 그러더니 진짜 녹화를 일사천리로 그렇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걔가 진짜 연기자 요번에 공채 탤런트 맞냐,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잘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승승장구 하려던 찰나에 돌발 상황이 나와요. 하기가 싫으면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안 할래 그러고 가. 뭐 그 정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홍진이의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무슨 간첩 아니냐 어떻게 홍진이가 살아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오빠, 홍진이라고 그래. 그건 너무 오바야. 아니야 진짜로. 진짜 뭐 이렇게 엄청 그 뭔가 그 말을 잘 안 해. 곁을 잘 안 줘요. 저 닭들 봐라. 방송가에서 닭집 아저씨로 불릴 만큼 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기로 소문난 이계빈. 원래 얘 소리치고 난리 날 텐데 네가 와가지고 놀랬어. 오빠, 놀랬어. 정말, 근데 왜 잡아먹냐고. 사랑스럽게 키워서. 맛있으니까 잡아먹지 사람하고. 그래도 잡아먹지 마. 불쌍하잖아. 그럼 어떻게 닭 끝까지 길러? 어. 속가도 줘야 돼. 이제 먹기 전에 미안하니까 그 나는 인증샷 하나 찍어놓고. 나는 오빠 닭 잡아주지 마. 왜? 아우 난 키우던 거는 못 먹을 그러면, 것 같아. 그러면 말로 얼로 얼로. 그게 뭐야? 산부인과야. 산란장 봐라. 어머 귀여워. 귀여워? 이게 그래서 근데 알 이거 봐 알. 어머 알 품고 있는 거잖아. 품으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난 거야. 오늘 아침에 아니면 냅둬 오빠 그냥 품고 안 돼, 안 돼. 쓰게. 이거 이러면은 아유 그럼 못 써. 알만 걸어 괜히. 먹지도 못하고. 이거 봐. 이거. 오빠 그래도 품게 냅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저분하게. 더러워. 왜 그냥 오늘. 참 오빠도 참. 미치겠다 진짜. 만져봐. 야 만져봐. 따끈따끈하지? 어? 애도 품게 냅두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빼? 이게 가을병아리는 까는 게 아니에요. 알만 골아. 자꾸 있어봐. 맞다. 어머. 어쩌. 여기 아파. 그냥 냅두지 하나 정도는. 어떻게? 깨졌다나. 왜 급하게 나. 아 꼬라.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좀 봐줘. 싫어. 이게 약 때문에 이 사람 금방 나가지고. 먹어. 오빠 드세요. 네. 아니 나는 이거 안 먹을래. 근데 불쌍하잖아. 애들 품고 있던 거. 아니야 이건 품는 거를. 시끄러. 조용해. 이거 알 봐라. 이게 자, 알이 되게 하얀 알 아니면 이게 노란 거 유리끼리인데 이건 좀 약간 퍼렇지. 이거 오리 알이야? 아씨 오리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나도 수수께끼야. 도대체 오리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운 건지 오리 알 색깔이 나와요. 먹을래 이거? 아니 먹어. 생으로 먹으라고? 저 촬영장 갖다 주면은 견밀이 뭐 얼마나 잘 먹는데. 좋잖아 따끈따끈하고. 아 시끄러. 성난 닭들을 진화시키는 이길만의 노하우. 더위에 약한 닭들을 위해 가끔씩 이렇게 물을 뿌려준다고.
어머나 정말 참. 아니